교도소 안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70대 수용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반년이 지나도록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대전 교도소 내 의료시설에서 혈액투석을 하던 70대 무기수가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형 간염은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오염된 주사기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40% 정도가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됩니다. 전파 가능성도 높은 만큼 함께 혈액 투석을 했던 수용자들은 원인 모를 감염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안했죠. 저희도 불안했고요. 솔직히 저도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걸 간염 국가에서 배상을 해줄 거냐. 그것도 아니고 끝까지 추적을 해줄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른 수용자에게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교도소 측은 관련 직원과 같은 건물 수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가지고 이상하게 조사를 했어요. 한 3일 그동안 어디서 조사했나 이게 나오는 거라고는 너무 반영을 낼 수가 없어서 오늘. C형 간염의 전파 위험성이 높은 혈액투석실에서 위생장갑 착용 등 감염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를 교화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교정시설 그리고 교정시설 안에 있는 의료시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교도소 내 발병에 따른 수용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